시간은 뭐 우리가 흔히 표현하기로 흐른다라고 하죠. 시간이 흐른다라는 것 자체가 이 우주가 살아있다라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끔 굉장히 좋을 때 아,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으로 욕심이 막 날 때가 있어요. 이 시간이 그냥 계속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에 욕심이 일어날 때 있지만 우리는 알죠. 결국 아무리 좋은 그 순간도 이 시간 속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지나가게 될 것이고 또 새로운 시간이 온다라는 것을 그래서 시간은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움직입니다. 흐릅니다. 지나가죠. 그리고 공간도 계속 바뀝니다. 그냥 공간을 꼭 내가 머무르는 이 공간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이 공간을 또 더 확대를 시켜보면 봄이 되면 막 여기 국제전 주변에 울긋불긋한 꽃들로 이 국제전 주변이 꽉 차요. 근데 여름이 되면 이제 시간이 지나고 그 공간이 또 바뀝니다. 지금은 가을이죠. 그래서 그 막 꽃들이 지쳐진 그 자리를 지금은 막 붉은 잎들이 예, 단풍이라고 하죠. 또 막 그 자리를 또 채우고 있는데 아주 급속도로 빠르게 바람에 이 양에 따라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 낙엽들이 막 다 또 떨어집니다. 이제 곧 예, 겨울이 오겠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은 계속 바뀝니다. 변화합니다. 그게 술리고 잊히고 그게 살아있다라는 증거인 거죠. 변하지 않는다면 살아있다라는 증거가 아니에요. 살아있기 때문에 존재하기 때문에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변해야 돼요. 그런데 그 끊임없이 시간은 흐르고 공간에 많은 것들은 변화하고 이제 내 몸도 어때요? 내 몸도 그 시간에 따라서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변화하고 있습니다. 뭐 보여지는 거에는 뭐 예를 들어서 흰머리가 는다거나 예, 주름이 더 많이 생긴다거나 그런 예, 육안적으로 보이는 변화들도 있고 보이는 것 뿐이겠습니까? 속은요, 더하죠. 예. 속도 막 바뀌고 있어요. 노화되어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잘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냥 죽으면 안 돼요. 삶이 탄생이 축복이라면 죽음도 당연히 어때요? 축복이어야 합니다. 축복이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게 저는 천하라고 생각을 해요. 아기가 태어나면 그 어떤 탄생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축복합니다. 축하한다고 합니다. 아, 이 지구별에 온 걸 축하한다. 이 세상에 태어난 걸 축하한다. 이제 많은 것들이 널 기다리고 있겠지만 일단 축하한다. 축하받아 또 마땅합니다. 그렇게 축하로 시작을 했다면 이 생애에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그 마지막 순간도 축복이어야 한다. 근데 이제 그 마지막도 축복이 되려면 천화가 되어야 하는 거죠. 마지막도 축복이 되려면 천화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생을 흘러가는 시간 속에 끊임없이 변화하는 이 공간 속에서 마지막이 축복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만을 위한 삶은 아니지만 마지막이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이 살아있는 그 모든 시간들 그리고 변화하는 이 공간 그리고 끊임없이 노화되어가는 이 몸을 가지고 무엇을 중심 삼고 그리고 뭘 어떤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선택이 필요합니다. 선택하지 않고는 그냥 같이 흘러가 버릴 거예요. 그냥 같이
변질되어 버릴 거예요. 이렇게 끊임없이 변화하는, 흘러가는 이 모든 환경 속에서 나는 무엇을 중심 삼고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또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가, 이러한 가치 있는 고민과 또 의미 있는 실천들이 마침내 천하의 도에 이르게 하는 거죠. 근데 이 도가 무슨 도냐? 선도예요. 인간이 가야 할 길은 정해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홍익해야 되고 인간은 마침내 이 영적 진화를 통해서 이 인간 완성의 도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길을 가서 그 길의 끝자락에서 만나야죠. 살면서 일을 자꾸 만나는 연습을 하세요. 그 천부경의 일.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난달 수 있는 좋은 습관이 뭐냐 하면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거. 좋은 뇌는 쉽게 감사하고 쉽게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다. 이게 좋은 뇌다. 되게 쉬운 거예요. 아주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쉽게 행복한 거죠. 그게 좋은 뇌. 그럼 나쁜 뇌는? 정말로 감사한 게 이만큼인데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나쁜 뇌예요. 아주 명쾌하죠? 그래서 감사함과 행복함에 그걸 쉽게 쉽게 생활 속에서 자꾸 느끼고 표현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표현하는 건 여러분들의 뇌를 빛나게 할 수 있는 정말로 쉽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감사하고 또 축하하고 행복을 서로서로 나누고 표현할 수 있는, 감사함을 표현하는 좋은 뇌의 주인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